그거 일성전까지는 한 얼만큼 걸립니까 여기서? 30분 안 걸릴 겁니다. 아, 그것도 조금 거리가 있네. 일성전. 그러면 기사님은 중국어를 언제부터 배우신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학교는 조선족 학교 다녔는데 네. 한주 학교 함께 했어요. 아. 같이 계속 어울려 놀다 보면 뭐. 아.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조선족 학교 애들 있잖아요. 네. 학교 나와서는 조선말을 정말 없는데 일단 교문 들어간 다음에는 친구끼리라도 무조건 중국말 해야 돼요. 아. 그래서 무조건 일단은 중국어가 우선이네. 연변 황소국이네. 연변 황소 맛있어요? 맛있습니다. 비싸요? 아, 비싸죠. 한국이야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요. 아, 황소 한번. 조선족 사람들도 캠핑 좋아하나 봐요. 예. 캠핑 여기 또 있네. 여름에 여기 다 강 흐르고. 와서 강도 보는데도 전에는 우리 몰랐어요. 한국 바람 분 다음에 한국에는 무슨 고기 구워 먹잖아요. 예. 그래갖고 이제 중국 사람들도 거의 다 구워 먹어. 그러면 원래는 뭐 보통 삶아 먹고. 삶아 먹고 그렇죠. 중국 사람들이 볶아 먹잖아요. 그 전에는 그럼 캠핑 가면 뭐 어떻게 먹어요? 아니 그러니까 캠핑 문화도 별로 없었지. 네. 캠핑 문화도 아, 자리 잡고 때문에 캠핑 문화가 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오. 하다가는 그냥 이럴 때 또 힘들면 네. 혹시 또 씹었냐고 타고 그냥 지금 끊으면 되는 거예요. 네. 엉거? 어? 위에서 기다려 주는 네. 거. 예. 최대한 많이 줘서 그 차면 흔든 거 봐. 이제 어디로 가면 되고? 일로. 아 예. 다녀오겠습니다. 네. 예. 잘 구경하고 오세요. 네. 예. 일단은 우리 둘밖에 없네. 으치. 카탈로그를 받았는데 앞에 여기 비암산이라고 적혀 있죠 한글로. 그거 말고는 안에는 다 중국말. 볼 수가 없어. 일성경. 일수수장인가? 오우 위험해. 제일 위험한데 이거. 야 여기 한글로도 이렇게 되어있네요. 뒤편에는 일성정 조심해라. 와 폭이 왜 이래 좁노 계단이 진짜. 와 이 뻗어도 소리 들립니까? 눈 마른 소리. 공기가 참 맑습니다. 일성정. 우와. 우와. 지그네. 와. 지그네. 우와. 하얗네요. 온통 하얘. 아, 이 기차 소리랑 진짜 잘 어울린다. 진짜 다 보인다. 자, 일성정이 뭔지 알죠? 아, 준비한 멘트 하시죠, 왜? 아니, 알죠? 아, 하세요. 아니, 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 모른다 보실게요. 아니, 잘은 모르는데 대충 알기로는 소나무가 정자를 닮았다 해갖고. 소나무가 어딘데 근데? 저거. 아 이게 일성정이네. 나 소나무를 안 보고 해서 저것만 보고 있었네. 그만 보고 있었네. 아 이거구나. 그래서 이게 뭐? 뭐가? 소나무가 뭐? 아 이거 정자를 닮았다고 뭐 일성정이라는데. 정자를 닮았다? 응. 이게 소리 이래 돼 있는 게 정자의 기와를 닮았고 만주 쪽에 독립군들이 많았다 아이가. 하고 그때 당시에 있던 소나무가 딱 이 산 위에 딱 당당하게 나 있는 모습이 우리나라 그 독립군 같다. 그리고 독립군들이 이 소나무를 보면서 독립 정신을 이제 고취시키는 기라 독립군들의 상징 비슷하게 되니까는 일본군들이 이렇게 꼴보기 싫었던 거지. 그래갖고 이거를 고사시켰다던데. 그래서 이게 다시 심은 거고. 다시 이제 나중에 심었다. 고사가 뭐지? 그냥 죽은 거를 고사라고 하나? 그러니까 이랬을까 이거? 저 살바란 눈발 날리는 바람 속에서도 당당하게 우뚝 서 있는 저 소나무를 보라. 지금 우리는 일제의 억압을 받고 있지만 반드시 우리는 독립을 할 것이다 하면서 이제 독립 정신을 고취시키는 거지.
태극기 그리면서. 이 일송정은 1933년에 나온 선구자라는 곡에도 가사로 나와 있고 김좌진 장군의 청산리 대첩을 다룬 영화 일송정 푸른솔은에도 배경음악으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일송정 푸른솔은. 이렇게 선구자라는 노래는 만주에서 일제와 싸우던 독립운동가의 기상을 대표한 곡으로 알려졌었는데 알고 보니 이 노래를 만든 작곡가, 작사가가 친일파였다는 얘기도 뒤늦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뭐 정확한 건 잘 모르지만 이 일송정이 독립운동가들에게 힘이 되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겠죠. 아 근데 이거 새로 지은 거긴 하지만 이것도 좀... 지은 거 아니고 심은 거. 심은 건데... 이건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심은 건데 느낌은 있네요. 그래도 쭉 뻗었네요. 그래도 진짜 가지가. 이거는 뭔데 이렇게 의자 밑에 의자 여기다가 이름을 새겨놨을까? 저 낯선 같은데? 어? 낯선. 아니 설마? 맞다. 최은도 박수반. 박수빈? 박수빈이가? 최현도 씨하고. 어? 아 진짜네요? 없네? 박수빈 씨. 아이씨. 공개수배합니다. 아 낯선구나. 난 또 여기 무슨 국립운동가 뭐 이름 새겨놓은 건 줄 알았네. 아가 여기 적혀 있구나. 일송정은 나무 모양이 정자와 비슷하고 무성이잖아. 혁명가와 진보적 청년들의 비밀 활동 장소로 아 되었고 굳이 아는 척할 필요가 없었네. 아 여기 너무 친절하게 잘 나와 있었네. 상세히 기록이 돼 있네. 참 그 뭔가 발전이 완전 잘 된 것도 아니고 맞지 뭔가. 완전 굴뚝의 저 연기가 북한 같지 않냐? 중국 같은데. 중국 같다. 저기 영정 맞니? 용정 맞아. 똑바로 보라 얘 저기 용정 맞아? 딱 보시지 않네. 저기 용정 맞습니까? 용정 맞아요? 저 어디서 왔어? 저희는 부산에서 왔어. 아 한국에서 왔어. 연변에서 왔습니까? 김민기야. 아 용정입니까? 그래. 심심하면 올라오지. 세 분 친구인가? 야 아멘이잖아. 아멘인데 어떻게 친구야? 난 젊고 가족입니까? 아, 누나. 아. 걔 쟤네 어디 영서에서 왔어? 이 들었어? 저 영길에서. 아, 걔 영길에서 자기까지 가고 왔단 말이야. 예예 예. 영화 같은 거 보고 말투 배웠는데 비슷한가? 뭐 한국에서 온 사람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한국말 투 아닌데 한국에서 왔다니까. 조선족 말씨가 조금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우리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 이게 말투는 상계국도 끝내 가면 우리 말하는 것 같고. 그리고 남한의 말이니까 완전 틀리지. 그게 강원도 사람이니까 말투가 조금 비슷해. 이얼산. 이얼산. 그 다음에 이얼산스우리우치. 바 중국말 할 줄 알아요? 시 바 지우스. 만겨. 지우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가세요. 가자 우리도. 다시 내려온 비암산 입구에서 한 아주머니가 용정 시내까지만 태우다 달라길래 어차피 가는 길이니 뭐 흔쾌히 합승을 했습니다. 여기 용정 사시는 거예요? 예. 일이송왔을까 외국 분들이 같은데. 외국 분들. 조선족입니다. 연배 말을 하는 거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아 근데 연배 말도 더 잘하네. 영화 보고 배웠습니다. 모르겠다. 범죄 도시 봤습니까? 네. 오. 어떻게 재밌게 보셨어요? 어땠어요? 아이 그러게. 어떤 거는 진실인 것 같고 어떤 거는 또 사실이 아닌 것 같고. 아. 좀 그. 범죄도시 같은 거 보면은 그래도 좀 이미지가 안 좋게 좀 보여지는 것 같아서 별로 안 좋아하시겠네요. 그래 옆에 사람들이 많이 좋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겠죠. 비사님은 범죄도시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아 황해는요? 장군의 아들밖에 몰라요. 당장 어디까지 가시는데요? 그 가는 길이면 아 저희 뭐 일 없습니다. 아 저희도 일 없습니다. 저희도 백수입니다. 저희 진짜 일 없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예, 덕분에 예, 좋은 영향했습니다. 예예예. 예, 예. 예. 둘이 있었으면 진짜 말 없이 심심할 뻔했는데. 감사합니다. 예. 조심히 가세요. 예.
와, 개재성.